천천히 계획을 잘 짜셔갖고요. 2021년 정월달부터 계획만 잘 잡으신다 그러면 글쎄 제가 봤을 땐 후회하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새해 들어왔는데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정말 너무 힘들고 답답한 한 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예, 그래서 신년 운세 띠별로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상반기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예요. 전체 운이 아니고요. 네. 상반기는 한 1, 2, 3, 4월까지 보통 한 3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G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GT 영리하고 똑똑하고 전반적으로 GT의 행들이 전체적으로 기운들이 좀 많이 좋아요. 그중에 26세 병자생도 역시 취직운도 괜찮고 금전운도 괜찮습니다. 그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성이죠. 네, 인연운 너무 좋아요. 혼자 계신 분도 외롭다 하지 마시고 올해 내 옆에 주위에 누군가 나하고 인연이 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고요. 이쁘게 교제하셔도 참 좋고요. 건강운은 뭐 이렇다 저렇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단지 뭐 사고수라면 뭐 산에 가면 산조심, 물에 가면 물조심, 그 나이에 젊은 혈기에 뭐 사고라면 싸울 수도 있고 술 먹고 뭐 운전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그래도 올해 2021년도 좀 곱게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8살 갑자생이에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날개를 하나 더 달았다 그래야 되나요? 직장을 다녔으면 승진의 기운이 강하고요. 월급이 안 올랐으면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내가 자영업이나 뭔가 문서를 잡으려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천천히 계획을 잘 짜셔갖고요. 2021년 정월달부터 계획만 잘 잡으신다 그러면 글쎄 제가 봤을 땐 후회하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0살 임자생 고비고비 참 많이 힘든 한 해였어요. 뭔가 될 듯, 뭔가 해결할 듯. 근데 내년 신축년에는 새로운 걸 도전을 하고 좀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돌진하는 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50살 임자생 가지신 분들요, 용기를 많이 가지셔서 내년에 내가 뭔가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 그러면 내가 추진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62세 경자생들. 경자생들은 작년, 재작년에 관제로 좀 많이 엮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한 한 해였다 그러면 올해 뭔가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운이 많고요. 또 안전자리 이동이 조금 많아요. 근데 내가 집을 이사하시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새로운 계획이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자영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한번 더 한번 해보시는 게 그렇죠.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자리 이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상관없지만 내가 어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직업에 대해서 내가 뭐 이동을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4세, 무자세. 무자생 74세 가지신 분들 참 내년 한 해 너무 좋아요. 자식으로 인해서 즐겁고 집안으로 인해서 경조사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더구나 뭔가 해결을 못해서 뭐 집이든 땅이든 부동산 같은 게 묶여있다 그러면 뭔가 해결이 되고요. 또 그 74세 그 연세에 연애운이라 그러면 좀 그렇기는 그렇죠. 혼자 계시는 분들 의지가지하면서 말동무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좋은
친구분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이니까 네. 기운 내시고 정말 건강하게 한 해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